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Kore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재미있는 표현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 결국에 뭐 헛고생이었다 아니면은 헛수고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게더다잘될 거라고 생각했고 분명히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 시간 낭비였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일 있죠. 저도 살면서 그런 일 많았습니다. 오늘 영어로 그 표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So 일단 많이 쓰는 말 in vain이었습니다. In vain입니다. So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볼까요? Rescuers spent hours trying in vain to rescue the stranded woman. So, 그것만으로 조금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조금 느껴지는 거 있는데, stranded woman, 고립된 여자라는 말이고, rescuers spent hours,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괜히 그 여자를 구조하려고 이렇게 몇 시간을 썼다, 몇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So, in vain 그렇게 trying 하고 같이 많이 가요. So trying in vain to win the election, trying in vain to learn English. 뭐 무엇이든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됐을 때 tried in vain to convince someone. So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계속 말했어요. 계속 대화했어요. 근데 다 헛고생이었어요. 그러면은 I tried for hours in vain to convince him 또는 to persuade him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in vain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근데 상황 하나 더 볼까요? The boss told me they were sending me to Italy. So 사장님이 저한테 이탈리아 부서로 지점으로 보내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So I spent 6 months learning Italian. 그래서 6달 동안 이탈리아 배우느라 뭐 배우려고 학원에 다녔어요. 아니면은 학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독학으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6달 동안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배웠다. But at the last minute, they changed their minds.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And decided to send me to France instead. 대신에 프랑스로 이직시켰어요. 거기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In vain. So I spent all that time and money in vain learning a language I didn't even need. 저한테 쓸데없는 언어 이렇게 배우려고 엄청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in vain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말도 많이 써요. It was a big waste. 그리고 뒤에 of time 가끔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It was a big waste 그냥 따로 쓰셔도 돼요. So 그 상황에서 이탈리아어 괜히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it was a big waste. It was just a big waste of time. 그리고 여기다가 big waste of time and money. 그렇게 또 써요. So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어학 연수하러 미국에 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제가 한국인이라고 쳐요. Imagine for a second I'm Korean. 근데 미국에 갔는데 거기 한국인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더 편하니까 한인타운에 살았죠. 그리고 뭐 한인 교회만 다녔고 한국 TV만 봤어요. 그러면은 영어 하나도 안 늘었던 그 상태로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it was all just a big waste 또는 it was all just a big waste of time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I went all the way to America to study English in vain, right? I kept trying to learn English, but it was all in vain. So 둘다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말이고 이거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낭비, 시간 낭비. It was a waste of time. It was a waste of money. 돈 낭비였다. 그런 말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